자, 니가 3-1. 해봤나? 다시 한번 해봤나? 네. 자, 무슨 내용일까? 네가 무엇을 할 때는 그냥 막상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어떤 거에 노력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해라. 자, 그렇지. 그냥 막상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식하게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인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글의 요지든 주제든 파악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밑줄은 여기서 묻는 그 밑줄 친 의미는 하는 것은 이 요지하고 분명히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주면 되는 거. 이런 유형은 그렇게 나오는 문제야. 이 말이 뭔가? 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중간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가 뭐겠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이러면은 문맥에 어느 순간에 했다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도 바로 파괴되잖아. 뭐겠어? 말 조심해라 이거겠지.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무엇인가 밑줄 쳤으면 그 밑줄을 보고도 아, 이 밑줄만 파악을 해도 있잖아. 한 70-80%는 이 글이 무슨 내용이구나를 거꾸로 파악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지하고 밑줄하고는 반드시 일치된다. 이런 생각으로 풀면 돼.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읽어보는 게 좋아. 왜냐면 재수 좋을 때는 이것만 읽고 바로 10초 만에 답을 맞출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이제 뭐 3학년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는 안 나오지만 이제 1, 2학년 때는 그런 것들도 있어. 자, 뭐라고 돼 있어? 탐이 일하는데 오래오래 일한다. 뭐 안 하고? 그렇지. 오래 열심히 하는 대신. 오래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인가? 오래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지. 오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하기만 한다. 맨날 공부만 한다. 근데도 성적이 저 모양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 말 속에서 뭐가 느껴져? 오래만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라. 이게 느껴지나? 그럼 그런 비슷한 거 어디 있어? 열심히 해라. 이런 거 관련된 거. 여기서 이건 뭐야? 승진하는 거에 초점을 승진, 뭐 홍보 이런 거에 초점을 둬라. 자,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지? 그다음 2번은? 어느 명확한 계획 없이 어떠한 분명한 계획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한다. 비효율적으로 한다. 오래오래 한다니까 비효율적으로 한다. 어때? 관련이 있어 보이고. 3번은? 업무 지침을 따라서 한다. 주의 깊게. 업무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서 한다. 오래오래 했으니까 업무 지침을 따라 하는 거겠어? 안 하는 거겠어? 안 하는 거지. 이건 반대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지. 4번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한다. 어때?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오래만 했으니까 조직적으로 하겠어? 조직적으로 안 하겠어? 조직적으로 안 하는 거지. 이것도 따라하지 않는 거고. 이것도 거꾸로의 답인 거야. 말만 바꾸면은 정확한 답이지, 이것도. 반대. 5번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고. 이거는 뭐 세모. 그러니까 뭐 오래오래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막 계속 일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느냐. 그거 다른 사람들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관여 없이 하느냐. 요거는 좀 세모 정도 되겠지. 그래서 바쁘면은 뭐 2번이나 5번 정도 찍으면 되는 거야. 자,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아무튼. 자, 이런 거. 열심히 일하는 게 먼저다? 재능이 먼저다? 재능,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지. 이게 이긴다야. 때린다도 있지만은
누구를 이기다, 부수다 이런 뜻이야. 열심히 하는 게 재능을 이긴다. 재능이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란 말을 기억하는가 이랬어. 자, 재능에 관련 없이 네가 열심히 한다면 너는 더 나은 음악가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자, 이때까지 주제는 뭐야? 열심히, 열심히 해라. 자, 이런 얘기지. 그럼 마지막에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있네. 열심히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이제 hard라는 말이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네. 그럼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친구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네. 막 맥스트라도 일하고 막 뭐 일찍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고 막 그 죽으라고 했지. 네. 그래서 헌신적이고 근면한 industrial 해야지 산업적인 산업이고 industrious는 근면한 diligent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아닐 수도 있다. 얘가 풀인 했던 이 추가 시간은 아무것도 못했다. 생산성 증가에. 왜냐하면 한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기만 했지 절대로 우선순위를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노력에 집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일.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하드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Important task. 그렇지. 어떤 important task라든지 아니면 저기 나오는 priorities, 우선순위. 이거를 정해놓고 해라 라는 말로 바뀌고 있어. 이런 거 없이는 못한다. 얘 가정법이야. 집중하지 않으면 못할 거다 이 말이야. 그는 바빴다는 거지. 너무 많은 거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그냥 그러면서 탑 얘기를 하지. 오래 열심히 하는 대신 그냥 오래오래만 한다. 자, 그럼 이제 정리되네. 자, 이만큼 정리한 거야. 열심히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럼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되겠네? 그럼 답. 2번. 남이 느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네. 그럼 2번. 계획을 세워라. 말을 바꿨지만 저 계획 속에 들어갈 건 뭐야? Priorities. Priorities?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찾았어.